금융당국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죠. 국내 상장사들이 올 들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7,38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,698억 원 증가했습니다. 미래에셋증권, LS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자사주 매입에 참여한 영향입니다. 자사주 소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셀트리온은 지난달 8일 230만 주에 대한 자사주 소각 신청 절차에 돌입했고, 어제 삼성물산은 1조 원 규모의 소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달 중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가 기대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.